최근 들어 2차전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 쪽에서 요즘 계속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. 탑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져놨습니다. 네, 탑 머티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들은 2차전지 분위기 굉장히 좋지가 못한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4%의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, 이번 주 월요일에는 상한가 마감이 됐었어요.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? 일단은 이 회사가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장비 쪽에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장비 쪽이지만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장비에서부터 또 양극재와 관련해가지고 또 직접 생산까지 추진할 정도로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전지 설비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직접 설계도 해주고 장비도 거기 맞춰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또 독자적으로 2차전지 관련 소재 사업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회사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회사가 최근에 전환사채 300억인가요? 400억을 공시를 했거든요. 이 자금 자체가 LFP 배터리 관련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양극재를 개발을 했다. 요즘 시장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그 중국의 LFP 배터리 공세에 따른 그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?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따라가지고 시장의 침투가 증가가 좀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 쪽에 지금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쪽인데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LFP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해가지고 전환사채 400억을 발행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공시를 보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상당히 고금리 상태가 유동성이 침체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회사 전환사채 발행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이자율이 제로 쿠폰이에요. 그 이자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주식 전환 가격이 아마 6만 원 정도, 6만 4천 원인가요? 되는 가격인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일부 적자나는 기업들, 업황이 안 좋은 바이오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자를 상당히, 만기 이자라든가 표면 이자율이 4% 내지는 일부 같은 5% 정도까지 제공해야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 회사는 거의 무위험으로 자금 조달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만큼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향후에 상당히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이 거기 투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상 앞서 갖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앞서 이제 리튬 인산철 양극재도 좀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프리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코발트가 덜 들어가게 된다면 양극재 원재료 쪽에 상당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회사들도 지금 원가 부담이 적은 망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양극재를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도 그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 쪽이거든요.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회사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그다음에 회사는 시적인데 예상은 현재 3분기 시적 발표는 안 했고 지금 가이던스는 없지만 상반기까지 시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년 실적을 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위로 거의 달성을 했더라고요.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18억인데 상반기 때 예사가 113억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이런 투자 모멘텀과 함께 기술 개발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보면 뚜렷한 수급의 주체는 없습니다. 근데 10월 23일 날 대규모 90만 주 거래가 좀 되면서 꿋꿋하게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. 아마 좀 약간 했던 개인 세력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현재 시장 여건에서 따라 사는 매매는 아닌 것 같고요. 현재 차트를 본다면 예사가 이제 7월 말 정도에 95,600원 고점 찍고 그다음에 8월 말 정도에 8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쪽이거든요. 2차전지 관련 또 소재 종목들이 다른 여타 종목들이 부진한 국면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 종목 약간 상승 여론이 있지 않겠는가 7만 4, 5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조정권에서는 충분히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대 아래 정도 내려온다면 관심권에 놓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탑 머티리얼, 2차전지, 정극 등 여러 가지 2차전지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특히 가격이 싸고 안전성이 우수한
그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 이슈 주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LFP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 전환사채의 자금 조달 역시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탑 머티리얼 이번에 3월 이후에 상승을 시도한 이후에는 5만 원 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만 원 아래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.